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의회 남궁혁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의회 남궁혁 복지건설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노일동이 지역구이며 제8대 동대문구의 전반기 복지건장 위원장을 맡게 된 남궁혁 위원입니다. 50년 지역의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지역 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왔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능 단체에 가입하여 주민과 함께 봉사하고 이야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며 주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르게 살기 위원장과 전롱동 우용 소방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500시간 정도 봉사활동한 것이 보람된 일이면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나가고 합니다. 네,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예, 이번에 그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진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복지 향상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복지건설위원과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히 복지건설위원회가 주민이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지역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민 입장에서 구민이 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 휴식기를 갖고 오랜만에 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 4년 동안 그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주민이 선택을 받고 구의원이 된다면 많은 생각을 했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겨 주민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심히 일조하겠습니다. 네, 이 의회는 여야 의원의 비율도 다르고 또 각자의 성향도 있고 이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번 동대문구에는 6야대라고 하지만 10대 8 정도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또 동대문구 의원 모두는 주민이 선택을 받은 만큼 주민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원활히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한 지방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는 똑같습니다. 전략적인 견제와 감시보다는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지평부와 함께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의회가 전에 활동하던 의회와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8대 의회는 18명 중 재선 의원이 참 많아요. 13명 정도 되는데 풍부한 경험으로 동대문 지역 발전을 더 빠르고 힘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리라 또 기대가 되고요. 또한 여성 의원들이 비중이 높아져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편성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약자가 배려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동대문구 지역 현안 문제에는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어떤 문제 해결에 앞장서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번 우리가 5, 6대부터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한 전농 7구역 학교 부지와 그 문화 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7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만큼 8대에서는 어떻게든지 집행부에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돌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농동은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8구역, 9구역, 10구역, 청량리 4구역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대 사업이 또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의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민이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들과 대화하고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구민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대문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니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남궁혁 복지건설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